안녕하세요. KTN TV 생각 브리핑 시작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은 혁신을 목표로 인요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42일 만에 조기 해체됐다. 이번 사태는 당의 진정한 혁신보다는 대통령 직할체제를 위한 공천판 조성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의 혁신 시도가 결국 국민 여론을 돌리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의 책임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의 요구와는 달리 수직적 당정관계 해소에는 눈을 감은 채 오직 용산만 바라보는 인요한 혁신위는 실질적인 변화 없이 오용만 남기고 떠났다. 이는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하에 가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단기적인 위기 모면을 위한 국민 기만은 결국 국민의 분노로 돌아올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변죽만 울리는 행위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혁신과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기현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면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